그냥 단지 방송 진행자로서뿐만이 아니라 그 한 언론사를 이끌면서 그 어떻게 보면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그 일을 해낸 분이고, 근데 뭐 그분하고 제가 무슨 경쟁을 한다거나 그건 잘 모르겠고, 시청률에서 우리가 뭐 좀 더 앞선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경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. 전 아까도 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, 지금 저희의 절박함은 밖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당장 뭐 며칠 JTBC의 시청률이 밀리고 이래서 뭐 갈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런 정도의 절박감이 아닙니다.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틀에서 본질적인 문제에서 절박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뉴스를 해나갈 거고, 그런 과정에서 시청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은 뭐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단독 기사, 저희 SBS 8시 뉴스 최근에 별로 안 보셨죠? JTBC 보시느라고. 근데 사실은 뭐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단독 기사들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자부심도 느끼고 있는데, 단독 기사를 뭐 제가 약속을 하거나 뭐 이런 거는 뭐 불가능한 일일 거고, 취재 기자들이 정말 뭐 성역도 없이 또 아무 거리낌 없이 마음껏 그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좋은 기사들을 물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는 제가 뭐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